안녕하세요. 하이젝 영어연구소의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능률 영어 양 1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좀 보도록 하죠. It starts from inside of me. 자, 이것은 시작된대요. 그렇죠? 뭐로부터? 나의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말일까요? Do you find it difficult to face the new school year? 자, 여러분들 지금 1과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 여기에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영작이나 뭐 문장 배열이나 이런 것들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법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제대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형광펜 지금 칠하세요. 알겠어요? 지금 하기 싫어서 대충 연필로 이렇게 그은 사람 다 보입니다. 예, 다 보이니까 하지 마시고 다시 형광펜 잡고 하시도록 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가짜 목적어 구문이라고 해요. 가 목적어 구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문인데, 이거 뭐냐면, 여기서 find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find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주어 다음에 find가 나오고, is이 나와요. is이 가짜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됩니다. 목적격 보어. 보통은 형용사. 예, 네, 보통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to 부정사가 바로 진짜 목적어. 됐어요?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목적격 보어를 A라고 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 부분, 투부정사 부분 B라고 치환을 하면 주어는 B 하는 것이 이렇게 가요. B 하는 것이 A 하다고 생각하다. 이게 뭐 생각하다 뿐만 아니라 알게 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네요. 그러니까 이 구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작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한글을 주면 이 공식에 맞춰서 영작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깔끔하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공부했다가 영작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동사가 find가 되겠고 is이 가짜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A라고 치환을 해놓고 그 다음 to부터 끝까지를 B라고 치환을 하세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 B 하는 것이 A 하다고 알게 되다. 이렇게 됐습니까? 좀 해석해 보죠. 근데 이제 일단 의문문이니까 Do you find it difficult to face the new school year. 여기서 face라고 하는 거. face는 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여러분들 얼굴이란 뜻이지만, 여러분들 얼굴. 근데, 동사로 쓰면, 마주치다, 직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새 학년이 되겠죠? 새 학년을 마주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느끼다로 해석했는데, 뭐, 해석은 문맥에만 맞게 하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if so.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if so에다가 형광펜 칠해놓고, 중요하니까 칠하라고 하는 겁니다. 좀 믿고 칠하세요. if so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if you find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돼요. 만약에 if so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if you부터 여기 2열까지 쓰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당신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그렇다면 you're not alone,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느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why don't you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y don't you listen to, 그다음에 여기 what에다가 표시를 해놓고요. what did students have to say about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좀 나중에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what부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끊어서 하나로 보는 거. 이런 걸 이제 명사절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명사절. what이 이끄는 명사절.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무엇이 뭐뭐 하는지, 혹은 무엇을 뭐뭐 하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 정도, 한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해보면, These two students, 이두 명의 학생들이 have to say about their new school life. 그들의 새로운 학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이런 뜻이죠. 싫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다음, what four living books would like to tell them? What four living books니까 네 명의 living book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책이라는 거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죠. book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이라는 말을 book이라고 바꿔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네 명의 살아있는 사람이 would like to, would like는
want의 의미죠. 예, 어떤 말을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지. 오케이? 이두 명의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네 개의 살아있는 책이, 즉,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지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이런 거죠.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지만, 들어라! 라고 사실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가보죠. 필립이 나왔네요. 필립. I want to do well. As a high school student. 여기서 as는요, 전치사로 쓰였고요. 뭐뭐로서란 뜻입니다. 전치사로 쓰였고, 뭐뭐로서란 뜻이고, do well은 잘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I'm more than determined to do so. 자, 여기는 more than 묶어주시고, more than은 부사예요. 매우란 뜻입니다. 매우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I am determined to. So be determined to는요, 뭐뭐 하기로 굳게 다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수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Be determined to. 뭐뭐 하기로 굳게 다짐하다. 이런 뜻입니다. So to do so는, 그렇게 하기로 굳게 다짐했다라는 뜻인데, 이거 우리 아까 배웠죠?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고, 이것은 이 부분이겠죠. 내가 학교에서 잘하고 싶은 거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다음. 자, 그런데 I have little idea. 자, little에다가 역시 형용펜 칠해놓으면 좋고요. little은 어리틀과 비교해서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어리틀은 약간이란 뜻이고, 얘가 긍정적 개념이고, little은 거의 없는이죠. 거의 없는. 그래서 보시면 yet. 그런데 I have little idea.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칠해놓고 명사절이에요. 와, what부터 future까지가 명사절. 하나의 명사로 해석을 해줘도 되겠고, what I want to do in the future. what은 어떻게 해석하라? 무엇을 뭐뭐 할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면 what I want to do in the future.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거의 없어요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을 말하는 거니까 어리틀을 쓸 수가 없겠죠. 주목하시고요. 자, 다음.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I'm not sure.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기 뒤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써놓도록 하고요. That I can do anything well.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Where should I begin?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자, 다음. Director of photography요. 영화 촬영 감독이라는 뜻이 되겠고. When I started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 I want to do well. 난 잘하고 싶습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nothing went right 해요. 자, 여기다가, 역시 형광펜 칠해놓으시고요. 이건 뭐냐 하면, go라는 동사에다가, 뒤에 형용사를 붙이면, 원래 go는 가다란 뜻이지만, 이건 뭐뭐 하게 되다란 뜻이 돼요.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right는 옳은이란 뜻이니까, 올바로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죠. 아, 제대로 된게 아무것도 없었어요라는 뜻이죠. 됐죠? I had trouble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my grade. 내 성적은 suffer. suffer은 원래 고통받다라는 뜻인데, 자, 이 부분에서 단어 시험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suffer은 고통받다는 뜻인데 악화되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악화되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내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는 건 decrease. 그죠? 이런 단어 알아둬야 되겠고, 그다음 decline. 다 써두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쓰는 게 공부가 됩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들 머리를 미우세요. 믿으세요. 기억력을 믿으십시오. 알겠죠? 써보세요. 지금 제가 쓰는 거 그대로. 악화되다. 그 다음에 약간 고급 단어로 가볼게요. compromise. 자, 이거는 원래 타협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악화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deteriorated. 여기까지. 이것도 악화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졌다, 악화됐다, 요렇게. 이 단어는 분명히 바꿔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I had no idea. 생각이 없었습니다. What I really want to do. 역시 묶어서 하나로. 명사절은 묶어서 하나로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알겠어요? 나는 무엇을 정말로 해야 할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습니다. I wanted to change. 변하고 싶었지만, started to reflect, 변하고 싶었고, 그리고 started to reflect on myself. 자, 여기도 표현 알아두시고, reflect on은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myself요. 왜? 주어가 나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기대명사가 나와줘야 된다. 미가 나오면 안 된다. 예, 여기까지 잡아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죠? 다 적었죠, 여러분들?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형용사변치라고, 이것은 분사 구문이에요. Realizing that I loved taking photos. 자,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써놓읍시다. As I realized that I loved. 이렇게.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뒤에는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분사 구문은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진 절인데 여기서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도 지우고 동사를 뭐로 바꾼다? 그렇죠. ing로 바꾸는 것. 이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해석, 어떻게 해석할지. 두 번째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넘어가죠. 자, 그러면 내가 taking photos.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것도 대절이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깨닫고 나서, I tried doing that for a month요. 자, 한달 동안, for a month니까, 한달 동안 그것을 하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뭐겠습니까? Taking photos가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try doing이 나왔는데,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와,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요거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되게 노력을 하는 거고, 이건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되게 노력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한달 동안 한번 찍어 본 거죠. 그죠? 그래서 tried doing 이렇게 됐다는 거. to를 쓰기가 좀 애매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나는 사진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 여기 또 중요해요. went looking to taking 이렇게 표시를 좀 해봅시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from A to B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란 뜻인데 중요한 건 from이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얘도 전치사입니다. to도 전치사. 근데 여러분들 to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배우죠? 그렇죠. 명사가 나온다고 배우죠. 그래서 동사가 나오려면 나올 수가 없고 ing 형태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의 to가 from 때문에 전치사가 되어서 여기도 ing 나왔죠? 그러면 여기도 ing 나왔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시험에. 알겠어요.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선생님 했는데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공부해 놓으시고,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는? 네. 그러면 나는 went from A to B니까, looking at pictures all day, 하루 종일 사진을 보는 것으로부터 actually taking them, 그것들을 찍는 것, them이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pictures가 되겠죠. 그쵸? 이 사진들을 찍는 것까지 갔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진들을 보고 찍고 했다라는 뜻이고, before long, 머지않아서, I find out, 나는 발견했습니다. I liked what I liked and dreamed of becoming. 이렇게. 여기다가, dreamed 앞에 what I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만큼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명사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what I liked,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것, 이렇게 되겠고, what I dreamed of becoming, 내가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이렇게. 내가 되고 싶었던 것, 되기를 꿈꿨던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나요? 왓절, 대절, 이런 거 해석으로 구별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그냥 알게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Why don't you try to find? 찾으려고 한번 노력해보겠니? 자, 이번엔 노력이 들어간 거죠. 찾으려고 노력한 거니까. 여기서 try to예요. 아까 여기서는 사진 한번 찍어본 건 try ing.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So why don't you try to find something that you love to do? 자, 여기서 that은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something이란 선행사를 뒤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something that you love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 이거죠. 그죠?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something과 that을 합쳐서 what은 선행사가 없죠? 그래서 이거 합쳐서 w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What you love to do 이렇게. 요거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사 플러스 that 이렇게 바꾸면 what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that을 합치면 what이 될수 있다. 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지 않을래? Then get started right away. Get started은 그냥 start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거죠. Right away는 바로라는 뜻이고요. 자, first 첫 번째로 keep an eye out for specific activities. 일단 keep an eye
아웃 이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잘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잘 살펴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액티비티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꾸며준다. 일단 먼저 해석해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해석부터 해볼게요. Be interested in 하면 무슨 뜻? Be interested in 그렇죠? 흥미를 가지고 있다,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죠. 당신이 정말로 관심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한번 찾아보세요, 살펴보세요 이런 뜻이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공부할 게좀 있어요. 이 대신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activity라는 사물이죠. 네,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 경우에 전치사 in이 뒤에 나와 있죠. 근데 요거를 in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그럼 뒤에 in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in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둘 중에 하나 있어줘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n 위치 있죠? 이거 in 위치를 where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 위치를 합쳐서 where로 바꾸고, you are really interested.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다 돼요. 근데 하나는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주의하셔야 될 게, in 대신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요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that, 대시 관계대명사 쓰였을 때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없어요. 관계대명사 쓰일 때만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못 쓰거나, 여긴 that을 썼잖아요. 근데 in이 뒤에가 있잖아. 이건 가능한 거예요. 예, 이건 가능한데 in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빼려면 반드시 위치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in that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거. 알겠어요?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가 나온다고 얘기하면 뭐다? 내가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하면 뭐다? 반드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알겠죠? 예, 이건 좀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재미없어도 좀 웃어주시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Make sure that 여기도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이건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접속사 that. You are ready to take advantage of. 자, 이거 표현 알아주세요. Take advantage of는 무엇을 활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vailable to you가 앞에 나와 있는 chances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make sure tha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that 이하를 확실히 해라라는 뜻이죠. 확실히 해라. You are ready to take advantage of any chances. Chance는 가능성 혹은 기회란 뜻이죠. 어떤 기회든 available to you, available 이용 가능한이란 뜻이요. 너에게 이용 가능한, 즉 네가 할수 있는 이런 뜻이죠. 네가 할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take advantage of 이용하는 거니까 이용하도록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게 예시예요.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sign up for programs, 어떤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거, talk with specialist,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거, keep getting involved요. 자, 요거는 이제 어법상도 중요한 표현인데 keep 다음에 ing가 나오면 계속해서 뭐뭐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ing하다. 그 다음에 get involved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참여하다. 예, 그러니까 두 개가 합친 거죠. keep getting involved. 이세 가지 예시를 준 거죠. sign up for도 중요해요. 가입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걸다 해봐라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stick with your toe in the water. 자, 이건 표현이에요, 표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외워두는 게 좋긴 할것 같아요. 물에다가 발을 담그는 거죠. 더럽게 왜 발을 담그는지 잘 모르겠는데 발가락을. 예. 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내가 하고 싶은 활동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발가락을 담그는 건 한번 시도해 본다 이런 개념인 거죠. 푹 담그는 게 아니라 살짝 담가야 될 테니까. 그죠? 너무 푹 담그면 이제 오염돼요, 물이. 예, 그러니까 살짝 일찍 담가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또 what절이 나왔네요. Find out what your true passions are. 여기는 어순도 중요해요. 어순이죠. What이라는 의문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어순. 이것을 무슨 의문문? 그렇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것 기억하셔서 의문사 주어 동사가 여기 나와 있죠? are임의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험에서 what are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구문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야 하나요? Find the heart 딱 보면 기억나 안 나? 안 난다고? 안 나면 다시 위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로 가서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아니면 되돌리기 앞에 가서 다시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억이 나겠죠? 그쵸? 뭐한 10분 전에 들었는데 기억 안 나면 붕어지. 그쵸? 어쨌든. 자, 이게 뭐라 했어요, 이시? 이게 가짜 목적어. 그다음에 얘가 우리가 아까 A라고 치환을 한 목적격 보호고 이게 B로 치환을 한 진짜 목적어죠. 해석 어떻게 한다? B 하는 것이 A 하다고 알게 되다. 자, 그러면 Some of you, 당신들 몇 명은 Why find it hard to discover what you really like? 네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왓절이죠, 왓절.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을 외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tick to your schoolwork. 당신의 schoolwork니까 학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이 되겠죠. 그렇죠? 학업에 충실해라. stick to는 원래 고수하다, 집착하다 이런 뜻인데 요새 충실하다, 열심히 해라. 그다음 pay close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가 집중하다는 뜻인데 close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면밀한 주의, 세밀하게 주의를 해라. 학교 프로젝트에, 학교 서브젝트에, 그러니까 학교 과목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학교 과목이냐면 you are better at 여기도 중요합니다. 현관 배치를 해두시고 여기에 that 혹은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뒤에 at이 나와 있죠.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안 난다고? 그럼 여기로 가보세요. 기억나는 것 같죠? 그쵸?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에 위치가 있다라고 치면은 at which 이렇게 you are better 이렇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합쳐서 뭐로 바꾼다? where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where은 약간 좀 줏대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갈수 있습니다. 꼭 장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줏대가 없는 놈이에요. 알겠죠? 기억하시고 근데 뭐는 안 된다? at that 때안 돼? 이거는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죠. Take your time. 시간을 가지시고요. Keep doing. Keep ing 뭐라고요? 계속해서 뭐뭐하다. 뭘 계속해서 뭐뭐한다. What you like, feel like doing. 자,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명사절. 계속해서 왓절이 나오죠. 이거 왓절 너무 많이 나오잖아. 시험에 나올 것 같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수거 알아두세요. Feel like ing. 뭐뭐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라는 뜻이죠. 뭐뭐하고 싶어지다, 뭐뭐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 그래서 for the next 30 days니까 다음 30일 동안 what you feel like doing,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계속 해보세요라는 뜻이죠. 그다음 my experience tells me, 이거 직역하면 내 경험이 나한테 말해준다는데 약간 의역하면 경험상 이런 뜻이죠. 30 days is, 자, 여기도 중요해요. is가 중요한데, 주어가 지금 30 days예요. 근데 왜 is냐, are이 아니라.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걸 하나로 본 거예요. 30일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나로 본 거예요. 이건 약간 이해하기 힘들어요. 외워두세요. 알겠죠? is라는 거. 30일이라는 것은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plant a seed of a new life passion. 자, to plant가 앞에 나와 있는 time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plant는 심다란 뜻이고, seed는 씨앗이죠. 어떤 씨앗? 새로운 삶의 열정이라는 씨앗, 이게 동격이에요. seed가 어떤 씨앗인지를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새로운 삶의 열정이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올바른 양의 시간, right amount of time이니까 이것이 30일이다. So why not begin? Why not begin은 우리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why don't you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Why don't you begin something you think you will like? 자, 여기도 형광펜.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오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요. You think를 가로를 치세요. 이건 삽입이에요. 이런 걸 이제 삽입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원래는 없는 거예요. You think가 없는 거고 you부터 like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why not begin something you will like? 당신이 좋아할 것을 시도해 보는 거죠. 오케이? 근데 you think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하죠? 네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죠. 오케이?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give it a shot. 이거는 표현 알아들 give it a shot for. 한번 시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give it a try. 여기를 shot 대신에 try로 바꿔도 됩니다. 다음 30일 동안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됐죠? 그다음. 자, as famous saying goes. 자, as famous saying goes는 그냥 유명한 말처럼 이런 뜻이죠. 유명한 말처럼 saying이 이제 속담이나 격언 이런 뜻이 있으니까
Shoot for the moon. 자, 이게 이제 속담이나 격언이죠. 이것도 이제 주의 깊게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hoot for the moon은 달을 향해 출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even if you miss, 당신이 놓친다 할지언정, 놓치는 건뭘 놓치는 거죠? 달을 놓치는 거죠. 그렇죠? 달을 놓친다 할지언정, you will land among the stars예요. land는 착륙하다는 뜻이고, stars는 별이죠. 달은 아닐지언정 어떤 별 중에 하나에는 당신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게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다음 제인으로 가보죠. I have a lot of questions about myself. 내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How good do I look to others요? 어순을 좀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제 의문문 어순이죠. How good? 얼마나 Do I look? Look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다란 뜻이니까 남들에게 얼마나 좋게 제가 보일까요? How many students in my class really like me? 우리 반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How worthy am I? Worthy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valuable 이란 단어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가치 있는 이란 뜻이죠. 얼마나 내가 가치 있을까요? 자,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은 come to me so often that, 이건 so that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find it difficult to get along with friends and to concentrate on my school work까지. 여러분들, 기억나야죠? 벌써 세 번째 나오니까 기억나야 됩니다. 일단 so that 구문이에요. so that 구문은 뭐야? 너무나 A해서 B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들은 나에게 너무 자주 와서 come이니까 너무 자주 와서 I find it difficult. 이시 뭐라고? 가짜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 얘가 진짜 목적어였죠. 진짜 목적어 두 개예요. 우리가 얘를 B라고 얘를 우리가 B라고 했나? A라고 했나? 예. 한번 가보죠. B예요, A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요? 여기 A라고 했네요. 오케이. 다시 가보죠.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근데 진짜 목적어를 B라고 잡았죠. 얘가 B1. 두 개예요, 진짜 목적어가. B2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원래 B 하는 것이 A 하다고 생각하다. 이건데 B 하는 것과 B2 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뭐죠? 이러한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 위에서 나왔던 이러한 질문들이 나에게 너무 자주 와서 I find it difficult to get along with friends. Get along with friends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겁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과 to concentrate on 뭐죠? 집중하는 거죠. My schoolwork, 학업에 집중하는 것두개 다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뜻이죠. 됐죠? 자, 그 다음. Counseling psychologist, 상담 심리학자란 뜻이고 since you have just started high school, 여기서 since는 뭐 맞기 때문에란 뜻입니다. 이거 because예요. 오케이? 당신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It may not be easy for you to. 자, 이거는 가, 주어, 진, 주어 구문이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했던. 다 치죠. 예, 네, 다 치고. 이시 가짜 주어가 되겠고요. 투부정사부터 끝까지가 진짜 주어. 이건 뭐죠? for은? 이것을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예, 네, 이건 해서 어떻게 하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A가 B 하는 것은 C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 오케이? A가 B 하는 것은 C 하다. 그러면 당신이 to fit in with 이거는 잘 지내다란 뜻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잘 지내고 and keep your own self identity. self identity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identity가 정체성이니까.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을 keep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not be easy니까. 어디에서요? In whole new environment.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이게 전체적인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가 되겠죠. 환경에서. 자, 그런데 but why don't you just be yourself? Be yoursel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하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너 자신이 되어 보는 건 어떻겠니? 너무 남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되어라. 오케이? No one is going to like you. 아무도, no one으로 시작하면 아무도 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뭐 한다면, you don't like yourself. 너가 너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일단 스스로를 먼저 좋아해야 된다. 그 다음, 이것도 외우세요. 이거 서술형, 배열 문제, 영장 문제, 각이에요. 진짜 중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안 나오면 뭐안 나오는 거죠. 아, 근데 나올 가능성 진짜 높아요, 이거. 알겠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콤마, 그 다음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무슨 뜻이죠?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e more you listen to your inner self. Inner self라는 것은 내면의 자아. 오케이, 내적 자아. 너가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더 많이 들을수록. 근데 여기서 the real you라고 하는 건 뭐냐면 inner self의 동격이에요. 그렇죠? 진짜 너. 진정한 자아를 그러니까 너의 내면의 소리를 더 들을수록 the more confident, 더 자신 있게 될 것입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더 자신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엄청 중요해. 별표. 예, 엄청 치시고요. 그다음, When you don't feel right about what you're wearing, how you look.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명사 절. 그러니까 feel right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보이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입고 있는 것. How you look, 당신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 것, 당신 외모가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feel right, 지금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할 때, just do the best you can, do the best you can.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look at yourself in the inner mirror. 자, 당신을 내면의 거울로 보세요. Rather than the social mirror. 이런 거 빈칸 문제, 혹은 서술형. 여기서 쓰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Rather than은 그러니까 여기를 약간 문장을 바꿔서 이제 앞뒤의 순서를 바꿔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더 중요한 게 뭐죠,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사회적 미러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으로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시선을 보자. 그러니까 inner mirror를 보자라고 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Rather than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B고 이게 A라고 한다면 B 대신에 A예요. B 대신에 A니까 이걸 보지 말고 이걸 보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이거를 나 같으면 서술형을 줄때 문장을 좀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앞에는 뭐 비슷하게 쓰고 not을 쓰고 not in을 쓰고 여기다가 빈칸 but을 쓰고 여기다가 빈칸을 쓰는 거죠.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구문을 썼어요? not의 but be의 구문을 썼죠. 나의 법비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아니라 B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B가 중요한 거죠. 그럼 정답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이너 미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셜 미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는 소셜 미러가 들어가줘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너 미러 이렇게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포인트인지 알겠죠? 예, 중요한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When you are not sure, 확신하지 못할 때, about trying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unfamiliar, 뭔가 친숙하지 않은 어떤 것을, new와 unfamiliar 두 개가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럴 때, focus on your own feeling, 너만의 느낌에 집중해라. 뭐 대신에 여기는 instead of와 여기에 rather than이 똑같은 말이에요.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죠. Worrying about what others may think about you. 다른 사람들이 역시 명사절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대신에 너 자신의 느낌을 믿어라라는 거죠. 집중해라 이런 뜻이죠.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나는 희망해요. 뭘 희망하냐면 역시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 that er을 희망합니다. You will give serious consideration. 자, give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하다라는 진지하게. 근데 serious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To the following suggestions. 다음과 같은 제안이죠. 내가 이제 어떤 제안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try to act on them during the first semester. 첫 번째 학기 동안에 Act on them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다라는 뜻이죠. 한번 그것들을 따라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them이 가리키는 것은 suggestions가 되겠고요. 첫 번째, try to accept and believe who you are. 역시 묶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너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가치를 매기세요. Everyone is unique and special. 중요한 단어죠. 모든 사람들은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받아들이시고요. Talk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Everyone gets a better perspective on life from communication. From communication이니까 의사소통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 learn from your mistake. 실수로부터 배우세요.
Nobody learns without making mistake. Making mistake라고 하는 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아무도 배울 수 없습니다. 실수를 해야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면 sooner or later 곧 머지않아. 자, 요것도 중요해요. You will find yourself feeling. 자, 요거는 motivated 이렇게. 아닙니다. 요건 됐고 여기까지만 일단 칠해놓을게요. 이건 뭐냐면 find oneself 어떤 재기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 뭐뭐하는 자신을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하는 자신을 발견하다 이렇게 알아주셔서 find yourself feeling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뭐라고 느끼죠? self confident 자기 자신감이 넘치고 그다음 motivated 중요합니다. 이것도 motivated는 따로 가는 건데 뭐냐면 여기랑 병렬인데 motivating이 될수 없고 TD가 되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motivate라는 단어가 동기를 주다예요. 동기를 유발하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동기를 유발하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동기를 부여받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motivated. 요거 알아두시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more 나와 있죠. more 때문에 than 비교급 나오니까. than ever before 지금껏 어느 때보다 더 자신감을 넘치고 그 다음에 동기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without worrying 걱정하지 않고 뭘 걱정하는 거죠? what others think about you 당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시인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내 대화를 you like this poem 이 시를 좋아하기를 when I wrote which I wrote when I started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 때 쓰기 시작했던이죠. 여기서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대수를 바꿀 수 있고요. 첫 번째 the real me 진정한 나 I used to keep used to예요. 여러분 알아두실게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없어요. 이 비동사 없습니다. 지금 비동사 없이 used to 다음 동사 원형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아 이게 원래 근데 used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의 습관을 말합니다. 예전에 하곤 했던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I used to keep my paint brush with me. 자, 요거 with me는 없어도 돼요. 영어의 버릇 같은 겁니다. 없다고 치시고요. 나는 페인트 브러쉬 붓을 갖고 다녔대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 소심해 이놈이요. 볼까요? Whenever I need to go, wherever I need to go, wherever는 뭐뭐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다음, in case도 알아두세요. 뭐뭐한 경우를 대비해서 라는 뜻입니다. I need to cover up myself. 자, 이거 알아두시고, cover up myself라고 하는 것은 cover up, 감추는 겁니다. 은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감춰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걸 갖고 다녔대요. 불쌍해요. 소심하고. 그래서, 여기서 so that인데 이건 so that이에요. so that 뭐뭐 하지 뭐뭐 하도록 이런 뜻이죠. 뭐뭐 하도록 so that the real me didn't show 여기서 show는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안 나타나도록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숨겨야 되니까 왜 숨겨야 될까요? 좀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I'd like to remove all my paint cuts 나는 페인트 컷은 페인트 칠한 거예요. 페인트 칠한 것들을 다 지우고 싶네. 그러니까 예전엔 이랬죠. 여기까지 예전이에요. 이제부터 나예요. 진짜 나. 지금의 나. 오케이? 난 이걸 다 지우고 싶다. To let the true me show. 자, 여기서는 let 다음에 a, b가 되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여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a가 b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let the true me 진짜 내 자신이 나오도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긴 동사 원형 알아두시고 to have the inner self out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ave나 l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out이 나온다면 a를 꺼내다라는 뜻입니다. out이니까. 쉽죠? a를 꺼내다. 그래서 to have the inner self out. 내 내면에 내가 나오도록. inner self라고 하는 것은 real me죠. 이거 real me. I hope 나는 희망한다. It won't be too slow. 너무 늦지는 않기를. Now all the paint cuts are coming off. 자, come off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가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이제 나의 모든 페인트 칠이 떨어져 나가고, I feel bare and cold. Feel bare. Bare는 이게 그러니까 뭐 벌거벗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벌거벗고 추운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But I love all that I see. All that I se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게 바로 뭐죠? 진짜다. Pure as gold. 약간 좀, 이건 좀 오그라드는데. Pure as gold. 금처럼 순수한 거. 아, 너무 좀 오글거려요. 시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알아두세요. 금처럼 순수한 나. 오케이. 자, 그 다음. Pop singer. Why don't you listen to my song? 내 노래를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believe in your strength.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Believe in. 무엇을 믿으세요. 그리고 stretch out. Stretch out은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Your wings. 당신의 날개를 펼치고요. 그러면 fly. 날아가세요가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은 좀 훈훈하게 끝났는데, 여기 좀 오글거려요. 그쵸? 예, pure as gold. 좀 오글거리는데. 뭐 어쨌든. 됐고요. 여러분들, 딱 40분 걸렸습니다. 한가 수업하는데 40분 걸렸거든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노란색 친 거는 너무 중요하겠죠. 공부하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 이상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공부 제대로 하시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강의 제가 열심히 찍었으니까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안 되면 물어보고 해서 제대로 공부해서 시험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과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